저 여긴 어디입니까? 여기 부산에 있는 신명 초등학교. 어? 근데 이상한데요? 뭐가요? 강당이 아닙니다. 어 맞아요. 우리 작년에는 강당에서 만났었죠. 여기 어딜까요? 몰라요. 여기 교실. 아 냄새납니다. 아 우리 친구들이 어제 발을 안 씻나봐요. 야 발 씻어라. 아 반말 하면 안 돼요. 발 씻으세요. 또.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? 아 모르죠. 오늘 인양극. 아 재미없다. 마술 그거 눈속임인데 그거 하러 왔어요. 아 결과적으로 재미없군요. 왜 오늘 이거 하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힘내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셨어요. 고맙죠?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들어오시면 오늘 연극이랑 마술 재밌게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영진씨 해볼까요? 잘 먹겠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네.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왔으니까 코로나 생활수칙, 방역수칙 한번 생각해보도록 합시다.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환기를 자주 합니다. 맞아요. 창문을 자주 열고 닫아야 되고 또 잘 닦아야 돼요. 어, 우리 친구들 앞에 가림판 막 매일 닦죠? 네, 뭘로 닦을까요? 카페! 맞은 거예요. 수분이 있어야죠. 그렇다고 침을 뱉었어요? 네. 이 침 때문에 코로나가 전염됩니다. 맞습니까? 침을 뱉으면 안 돼요. 저는 괜찮습니다. 왜 그렇죠? 인형이니까요. 아 그렇군요. 잘 닦고 환기 잘하는 거 생활수칙. 또 식사 예절. 어 식사 예절 있습니다. 맞아요. 식사할 때 마스크를 씁니다. 평소에 마스크를 쓰다가 밥 먹을 때는 씁니다. 벗어야죠. 써야 돼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마스크를 써야 맛있습니다. 마스크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? 네. 달달합니다. 마스크가 맛있대요. 아, 이상한 말 하는데 마스크는 식사할 때 우리 입으로 음식이 들어갈 때만 마스크를 빼고 평소에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. 맞습니까? 네. 마스크를 계속 쓰는 이유는 못생겨서가 아니라 침이 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. 네. 또 수칙. 기침 예절. 기침. 네. 기침할 때는 가려요. 어 맞아요. 가려야 돼요. 뭘 가릴까요? 눈. 눈을 왜 가려요? 튀어나옵니다. 눈이 아니라 입과 코를 막아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. 마지막으로 아플 때. 어 맞아요. 아플 때. 아플 때 중요하죠. 아플 때 어떻게 하죠? 선생님한테 말하죠. 어디가 아플 때 발가락. 발가락이 가려워요. 네. 이게 아니라 두통이 있거나 열이 많이 날 때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. 아싸! 이게 기분 좋을 일이에요? 아니에요. 아프지 않아야 제일 기분 좋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서 우리 코로나 이길 때까지 방역수칙 잘 지킵시다. 알겠죠? 네, 이제 인사하고 인형도 시작합시다. 인사해주세요. 안녕! 손. 저 손이 안 움직여요. 아, 손이 안 움직이니까 제가 손을 잡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해주세요. 안녕! 맛있어요. 안녕!